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9일 월요일인데요. 자, 상당히 이제 옵션 만기 주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장이 상당히 좀 스펙타클합니다. 물론 큰 흔들림은 없었으나, 자, 장 초반에 약간 한번 흔들어주는 원인은 이렇게 보시면 콜 옵션, 외국 개인들의 콜 옵션 포지션 때문이다. 그렇게 일단 예측을 했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장 후반부에도 개인이 콜 옵션 20억대로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었거든요. 그리고 손 털고 나니까 다시 원위치. 이해되십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 잘 해보시면,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시면,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특히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잠깐만 아래위로 흔들으면 프리미엄 다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닥터K가 이런 장에서 엄청 깨져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상당히 적중 오늘 높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뿌듯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갖고 계신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그것도 제가 얼핏 언급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위로 20일까지 좀 열려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낫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는 20일에 헤딩하고 있기 때문에 도찌 정도는 좀 만들자 했는데 좀 아쉽게 좀 더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투자자별 현황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590억 매도, 그래서 해서, 그리고 기관이 오늘 땡겨주면 괜찮다 근데 역시 땡겨줬어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권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0.57% 상승, 코스닥은 소폭 하락한 마이너스 0.08%. 얘도 전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전일 1.8%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일단 드렸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겠죠. 뭐 매일같이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5일선을 일단 탈환했다. 코스피 코스닥 다 5일선을 탈환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2300까지도 자 터치 시도 났고, 그죠? 비교적 양호하게 지켜야 될 선들 지키면서 끝났다. 큰 걱정 아직 할 필요 없는데, 자 캔들로 분석을 해보면, 오늘 그러니까 전일 하루, 오늘 이틀, 3일째는 이제 조금 긴장해야 돼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밀릴 조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 좋은 상황에서 양봉이 아니고 하락 추세 중에 돌려내는 일종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양봉에서는 조심하셔라. 분봉 깨지면, 분봉이 밑으로 확 깨지면 잽싸게 들고 있는 거 비중 축소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받아주고 하면 됩니다. 이중 바닥 같은 거 확인하고, 그거 잘 하시면 수익이 극대화 되는 거고, 그런 거 다 무시하시면 먹은 거 다 토해내고 나중에 오히려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 돌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참 기분 좋은 게, 아침에, 자 요거 먼저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선물은 외국인이 잡아 땡겨주고, 자 기관도 같이 동참해주고, 기관이 오늘 형님들이 오래간만에 좀 마음에 드네요. 자 지수를 좀 받쳐줬어요, 땡겨주고. 자 그래서 기관의 오늘 역할이 좀 중요했다, 그 말씀도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 그 말씀드리고요. 자 전체적인 거 한번 보면, 자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죽인다 그랬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메커니즘들 잘 좀 알아놓으시면, 순환매라 그랬습니다, 업종별. 그죠? 반도체 이 아침부터 강세잖아요. 끝까지 강세입니다. 그 반면에 조선철강, 조선건설철강 박살냈어요, 그죠? 박살이라니까 좀 그런데, 건설이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유통 못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단타로 접근해도 은행하고 이런 쪽에 지금 강세가 있고요. 자 해필 아직까지는 뭐 우리 분석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롯데관광 별로다 이야기하는데, 좀 왜 갑자기 또 오를까요, 그죠? 아침에는 별로 안 올랐던 것 같은데 관심있게 좀 보실 필요 있습니다. 환율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업종별 순환매, 그리고 업종 내 순환매 이런 거 잘 살펴보자. 자 셀트리온 삼행제는 오늘 좀 쉬어가는 반면에,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처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디톡스, 메디퍼스트, 파미셀 이런 종목들, 아미코젠 이런 종목들, 바이로메드 이런 거 다 지금 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조금 적당히 갈 때 못 가던 종목들 이제 업종 내 순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업종별 순환매, 업종 내 순환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 만기일 근처 가면 옵션 포지션, 선물 포지션 때문에 현물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웹뜨독이죠, 일종의. 그죠? 웹뜨독이 뭔지도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꼬랑지가 몸통을 흔든다는 겁니다. 파생이니까 코스피 2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데 옵션이나 선물 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린단 말이죠. 뺐다가 올렸다가. 이해되시죠? 그런 거 웹뜨독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렇게 오늘 그나마 양호하게 끝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혜림님도 들어오셨고요. 자두님도 들어오셨고. 자, 핵심 멤버들은 다 들어오셨네. 그죠? 사실 크게 많이 할 이야기가 없어요. 맨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루에 막 3시간씩 이야기하는데 할 이야기 있겠습니까? 하루의 상황 한번 같이 점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상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진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